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박가인 인턴을 초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박가인입니다. 네, 평소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분인데 오늘 점심 먹다가 한번 출연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중화권 시장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홍콩과 중국, 대만 증시는 모두 강세입니다. 홍콩 항세행 지수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6% 정도 오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1.46%, 그리고 상하이 종합 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죠. 타이엑스는 0.8% 상승한 채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홍콩 시황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자면은 항세행 테크 지수가 보시다시피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밤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반도체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5%대 상승했었는데 홍콩 항세행 테크 지수도 비슷한 흐름,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기차 제조사 BYD도 지금 6%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테크주가 지금도 다들 강세입니다. 네, 테크주가 강세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항세행 테크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통 크게 지출한다는 기대감에 아시아 시장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출근하자마자 관련해서 기사 쓰느라 아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 일자리 계획,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는 2조 2,500억 달러짜리 경제 프로그램의 세부 내역을 밝혔어요. 혁신적인 경제를 창조하겠다라면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에 1,000억 달러, 그리고 전력망과 청정 에너지에 1,000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8년짜리 계획이고 전기차 인센티브도 언급했는데 전기차주와 반도체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니케이 둘드로지수도 반도체 관련주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그중에 반도체 회사인 TSMC도 비교적 큰 폭 올랐던데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예, TSMC도 2.56% 상승 마감했죠. 관련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오늘 우리 돈으로 113조 원짜리 투자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2023년까지 총 1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구조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웨이저자 CEO는 고객사에 보낸 서한에서 근본적인 수요가 구조적, 펀더멘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G와 고성능 컴퓨팅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코로나가 일하고 또 우리 배우는 방식을 바꾸면서 글로벌 경제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네, 올해 말부터 웨이퍼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계획도 연기했어요. 가격을 내리지 않아야 기술과 제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 애리조나와 대만,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 TSMC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경쟁사이자 고객사인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재진입하겠다면서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한 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지금 TSMC, 2위인 삼성전자를 추격해서 3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가전제품용, 통신장비용 반도체 부족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물을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그런 TSMC입니다. 앞서도 TSMC 회장은 반도체 부족 사태 원인 중 하나로 미중 무역 갈등을 지목했는데요. 캐파시티는 뭐 충분한데 30일 대만 반도체 산업협회 행사에서 양국 갈등이 공급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파보다는 이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31일 발표한 연례 무역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을 문제 유발자라고 비난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가인 씨, 오늘 중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었죠?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중국 3월 제조업 PMI인데요.
3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6을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월 1일 상하이 이코노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가인 인턴과 함께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박가인이었습니다.